식이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재현입니다. 비타민하면 비타민C 모두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정말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오늘 비타민C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는 아스크로빈산 또는 아스크로빅 애시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수용성 비타민 중에 하나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괴혈병, 잇몸에서 피가 나면서 출혈성 경향이 생기는 질병인 괴혈병을 예방하는데 바로 비타민C가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항해를 하던 많은 선원들에게서 이런 질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1753년 제인스 린드라는 영국 군의관이 항해를 하던 중에 괴혈병이 발생하는데 이 계급이 낮은 병사들 중에서는 이 괴혈병이 많이 생기고 계급이 높은 장교들 가운데서는 병이 적게 생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감귤류의 과일들을 이 고급 간부들이 주로 먹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반 병사들에게도 이것을 공급해주자 괴혈병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귤류에 괴혈병을 치료하는 어떤 성분이 있겠구나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신맛 때문인가라고 생각하고 신맛이 나는 황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씩 복용하면서 오히려 건강에 해롭게 되는 병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괴혈병이 이런 과일에서 여러 어떤 성분에 의해서 치료가 된다는 걸 알기 시작했고요. 실질적으로 비타민C를 처음 분류해내고 합성한 것은 20세기 헝가리의 과학자 알베르토 센트베르지가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물의 부신에서 핵수루산이라는 성분을 추출해내면서 바로 괴혈병에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것이 바로 아스크로빈산이라고 명칭이 지어지게 됩니다. 아스크로빅 액시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름을 왜 아스크로빈산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냐면 바로 괴혈병이라는 스커비 앞에 치료를 한다는 안티라는 개념의 A를 붙여서 A스커비 아스크로빅이라는 명칭으로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괴혈병을 치료하는 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스크로빅 애시드라고 비타민C가 처음 명명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비타민C는 바로 괴혈병에 치료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왜 괴혈병에 치료 효과가 있을까? 비타민C의 첫 번째 효과 중에 바로 콜라겐 합성의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생체에 있는 섬유질, 즉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이런 결체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잇몸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옛날 상처가 다시 터져서 상처가 심해지거나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이런 비타민C를 충분하게 먹는다면 바로 콜라겐 합성에 도움이 될 거고 요즘 콜라겐 너무 유명하죠. 바로 피부와 관련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도 비타민C가 효과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멜라닌 색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타민C는 오래전부터 화장품에 많이 이용되어 왔던 비타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즉 환원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 몸을 살려주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비타민C 효능은 무엇이냐면 바로 카르니틴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이 카르니틴은 지방대사를 하는 물질들이죠. 그래서 지방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아드레날린 또는 에프네프린 같은 이런 신경전달 물질을 생산하는데 비타민C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비타민C의 효과 중에 하나가 아드레날린을 생성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 아드레날린은 언제 자극을 받느냐? 코티솔, 부신 호르몬 같은 경우는 바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면 많이 생성되게 됩니다. 즉,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 또는 산소 독성 이런 데에 만약에 우리가 빠져 있고 그런 데에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비타민C 소모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잘 복용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몸에서는 비타민C가 이미 고갈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논문에서는 괴혈병이 생기긴 하지만 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 부신에서 생산되는 아드레날린의 생성에 비타민C가 관여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너무 결핍되면 부신 부전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죠. 또 하나는 이 콜레스테롤이 담즙을 통해서 분비가 되는 대사 과정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안정화시켜주는데도 비타민C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괴혈병을 치료하는 비타민C 효과 외에도
정말 중요한 치료적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비타민C는 아주 중요한 비타민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비타민C는 하루에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권장 섭취량은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90mg, 여성의 경우에는 75mg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이 정도 복용했을 때 괴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수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100mg 이상을 먹었을 때 이미 비타민C가 소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다 흡수되지 못하고 이미 남는 용량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상태에서 정말 비타민C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사실 비타민C를 못 만들어내는 것은 영장류인 인간들과 기니아피그 종류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포유동물들은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포유동물들은 비타민C를 하루에 도대체 얼마만큼 만드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저희들도 그만큼의 비타민C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재밌는 사실은 이 동물들을 성인 70kg의 성인으로 만약에 환산해 본다면 하루에 1g에서 10g까지의 비타민C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보통 평상 때에는 1g에서 5g 사이의 비타민C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처를 입거나 질병인 상태나 또는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 많게는 10에서 15g까지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비타민C를 복용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바로 평균 상태는 1g에서 5g 정도. 우리가 질병인 상태가 된다면 거기보다 많은, 한 10배에 가까운 비타민C를 먹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1g이 얼만가요? 바로 1000mg입니다. 고려온단 비타민C가 바로 1000mg으로 나와 있는 거죠. 대부분들 비타민C는 작은 것도 500mg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비타민C는 바로 평상시에는 1에서 5g 정도, 질병이나 스트레스 상태가 된다면 당연히 비타민C를 많이 먹어야 되고요. 10에서 15g 정도까지도 증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